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.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왜 느닷없이 PGA 클래스 A라고 했냐면 제 정체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이병옥 프로는 자격이 뭐야? 뭘 어떤 자격으로 가르치는 거야? 뭐 방송 나왔는데 뭐야?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미국 PGA 클래스 A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PGA 클래스 A라고 좀 해야 되겠어요? 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제가 세계 탑 프로는 날을 이용해서 공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날날 스윙, 날라리 스윙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스윙을 기반으로 해서 칼,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, 이병 풀파크. 네, 드디어 상자는 열렸습니다. 저는 사실 지난 레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날로 치는 스윙에 대해서는 언뜻 이렇게 뭐 요런 곳이다 해서 비치는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오픈한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상자는 열렸으니 그 레슨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고민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모조리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이죠. 오늘은 그 블레이드를 이용한 블레이드 스윙에서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백스윙 어느 정도 그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는 대충 아실 거예요.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. 제가 면날 날면이라고 해서 면으로 가고 날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낮고 길게 빼라 너무나 많은 썰들이 이 골프계에 돌아다니고 있죠. 그런데 이것만큼 편하게 날카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백스윙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 회원님 중에 구력이 한 25년이 되는데 백스윙을 25년 동안 고민하고 살고 있다.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셨는데 백스윙에 대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백스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백스윙은 어떻게 들건 간에 팔로우스루나 다운스윙 그것만 효율적으로 만들면 공은 잘 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백스윙이 안 들리면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저도 사실 그 점은 이해는 하죠. 왜냐면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쉬운 블레이드 백스윙, 칼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. 면, 날, 날, 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. 지난번에 제가 날날 스윙을 말씀드리면서 윗날, 이 위쪽이 날이죠. 아래쪽이 날이고 바로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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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.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 레슨을 실제로는 저한테 직접 레슨 받는 분에게는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레슨을 드려보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건 날이 아니에요. 이 날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윙을 스윙 궤도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을 때 원을 만들어 봤을 때 이 원과 일치되는 정도만 돌아야 돼요. 즉 무슨 얘기냐면 제 어깨 선상으로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턴이 많이 되면 날로 치겠다고 해서 이쪽 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날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건 스윙 궤도와는 완전 다르죠. 그러면 이 스윙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 날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면 이쪽 면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돼버려요.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날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돌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면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돼요. 이건 뭐냐면 공기 중에 또는 물 속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은 저항이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저항이 없죠. 이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쭉 날로, 날로, 날로 올린다고 하면 탑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의 모양을 만듭니다. 여기서 딱 보면은 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칼 모양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오 스퀘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윗날로 올리고 윗날로 올리고 윗날로 올린다는 생각을 해줘야지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고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런 상태로 든다면 실전적인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 시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리고 날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어떠한 구조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초보로서 한 번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. 이러한 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.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측면이고요.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건 실전적인 측면이에요. 그래서
어드레스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. 모양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면서 날, 그 천천히 돌면서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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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날, 아랫날, 윗날, 아랫날. 그러면 이거는 그립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위쪽에 가면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막 이런 형태로 돼 있다거나 이런 형태 열려 있거나 뭐 닫혀 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날의 위치를 인식을 해서 올리면 똑같이 스퀘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뉴트럴 그립을 해도 쭉 가서 날로 들어 올리면 이때도 날카롭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백스윙에 대한 거는 뭐 너무나 많은 레슨이 있고 저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레슨을 했잖아요. 그런데 실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날날 스윙을 오픈을 했을 때 아 이제는 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. 그리고 이 날날 스윙을 할 때 제가 하나 공개 안 할 게 있어요. 이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할 게 하나가 있어요. 저는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거예요.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왜 이병옥이가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고 할까? 이유가 있겠죠? 네, 일단은 백스윙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서 쭉 가면서 날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실제로 다 알아들었대요.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팍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. 팍!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서 약간 한 10cm는 그냥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. 막 쫙 빼는 게 아니라. 근데 10cm를 이동을 하면서 날로 올라갈 때 가장 이상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여기에서 발 안쪽까지 쭉 하면서 날, 그리고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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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.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 이런 연습을 할 때 여기서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날 내려와서 공을 때리는 면이 아니라 빨리 이쪽으로 다시 날로 올려야 되겠죠. 빨리 날로 올려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거에 대칭될 수 있게 날, 날, 날. 윗날, 아랫날, 윗날. 날, 날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한번 날로 들어보세요. 얼마나 편하게 올라가는데요. 여기서 자, 그래서 봅니다. 날. 이런 식으로 툭 때려도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날에 대한 쓰임을 익히게 되면 정말 편해져요. 면에 대한 집착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골프를 하는데 상당히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되고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가 되거든요. 백스윙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오늘은 여기에서 10cm 올라가고 10cm 윗날로 올라가고 느낌적으로 본다면 이 윗날이 내 몸쪽을 향한다는 느낌도 괜찮아요. 그렇다고 막 이렇게 돌리라는 건 아니고 올렸을 때 내 몸쪽으로 향한다. 윗날이 바깥쪽이 아니라 윗날이 내 몸쪽으로 향한다. 이런 느낌으로 들게 되면 완전히 색다른 백스윙을 느낄 수 있어요. 너무 고민할 게 없어요. 그냥 딱 있을 때 날만 뒤로 딱 들면 되니까 윗날로 윗날로 들면 되니까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.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!